안녕하세요. 올해 64세 된 남성입니다. 제가 아직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제 나이에도 이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와, 이번에 남성분의 또 사연이 왔습니다. 이가 참 튼튼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험을 안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자, 그래도 치아보험 지금 좀 예순이 넘었거든요. 이명구 선생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보험사에 그 60세까지만도 보장이 가능한 금융사가, 보험사가 있고 70세까지도 가능한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입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가입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제 64세다 보면 이제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결손이 되거나 뿌리째 뽑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뿌리가 없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 자체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4세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입 시 고지해야 되는 상황들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